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감사히 먹고. 일단 밥은 없어요? 느려요. 밥심이지. 그렇죠. 밥 없으면 안 되지. 누나, 저도 여쭤보려 했어요. 밥 안 나오는지. 밥심으로 밥을 해서 많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묻혀보아라. 네네네. 묻혀볼까요? 와, 미쳤다. 아, 너무 맛있어요? 응.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밥심? 이렇게 먹어볼까? 네,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어 죽면아? 네, 약간 밥도둑이네요. 우리가 아는 그 가자미 식대인데 거기에 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아. 원래 가자미 식대가 밥을 넣잖아요. 밥을 삭히잖아요. 아, 진짜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다, 이 방건조의 느낌이. 와. 맛있나요? 맛있다. 약간 그 쥐뽀 같은데, 쥐뽀? 되게 쫄깃쫄깃하다. 네. 맛있다. 이런 느낌 괜찮아. 아우, 좋다, 좋다. 아우, 국물이 개운하다, 개운해. 어, 좋다. 어, 되게 많이 주셨다. 이러고도 많이 남았네. 어, 몇 조각 더 있어. 맛있다, 가자미 채소. 어떻게 끓이신 거지? 뭐 먹는 거야? 어, 채소로 내잖아. 근데 개운하죠. 느끼하지 어. 않지? 미리 육수 내가지고 만드시나 봐. 아. 개운하다. 난 이게 너무, 이게 난. 최고다. 어, 이게 최고다. 아, 근데 김면 누나 찌개보다는 좀. 별로. 와, 나 그거 진짜 맛있다. 그거 진짜 대박이었네. 단호박 먹고. 맛있긴 했어, 진짜. 진짜 맛있었네. 진짜 맛있어. 단호박이. 어, 또 맛있다. 어, 진짜 좋다. 아니, 난 서울보다 왜 여기서 입맛이 더 좋지? 미치겠네. 그래? 저 원래 한 공기만 먹거든요. 그래? 응. 여기 오면은 밥을 잘 맞아. 먹는 것 같아. 또 먹어요? 어, 이렇게 밥을 못 먹는데, 서울에서. 사모님,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벌써? 감사합니다. 어, 좋다. 아, 이게 너무 맛있어, 가자미가. 원래 가자미씨가 그래? 아우, 좋다, 좋다. 아우, 두 공기 다 먹어버렸어요. 대짜 나왔다. 덥죠? 아, 소로 그냥 여러 개. 우리 세 찬 먹을 거예요. 와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야. 어머. 어, 단백질이랑 수박. 와. 어, 감사합니다. 밭에. 네. 고수가 썰어서 같이 먹으면 네, 와, 맛있어요. 진짜 최고다. 맛보기 백도도 하나 잘라주시면 네. 돼요, 같이. 백도도 주세요. 백도, 백도 맛있는 애로.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최고다. 계란도 드세요. 와, 최고다. 같이. 바로 장갑을 먹고. 진짜 바로 벗어 던지네? 언니. 밭일은 이 새참이 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별미네. 당분이 쩍쩍 붙겠어. 너무 맛있겠어.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한 맛을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복숭아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네. 피곤이 다 풀리는 소리가 난다.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 복숭아. 계란도 드세요, 같이. 오, 네. 타우린 계란이야. 타우린 계란이요? 네. 그게 뭐예요? 영덕에 대게 껍질로 아. 먹여서 만드는 계란이에요. 아, 닭들이 좋은 걸 먹네. 타우린을 먹고. 아, 그래요? 밥만 먹고 같이. 내가 오늘 세찬만 먹고 가는 거. 일 열심히 못 해가지고. 계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진짜 하나 꼭 먹어봐. 제발 부탁해요. 진짜로.
진짜 맛있죠. 어, 난 여기 와서 먹을 생각만. 잘 먹어서 얼마나 고마운데. 원래 항상 편식하고. 아 그래? 어디 여행 가면 뭐 못 먹는다, 뭐 못 먹는다 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은지 잘 먹네. 이렇게 양이 지난번보다 늘었어 애가. 응, 그치? 근데 그만큼 또 일을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 장 보러 가요, 저희? 응. 돼지고기 해줄게, 돼지갈비. 아, 돼지갈비? 돼지갈비? 야, 양념 소스는 안 사시고 직접 하실 거예요? 그럼 또 뭐 들어가는 게 뭐 있어, 간장. 그래요? 그럼 배를 갈아넣는 거 대신 복숭아를 갈아넣어. 그렇죠. 복숭아를 갈아넣는 거. 그러니까. 맛을. 그 아이디어다. 복숭아 갈아넣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치? 복숭아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어요? 잼. 잼 만들면 오늘 저기 하니까 졸여 먹으면 돼요. 졸여 먹어요? 응. 끝났다. 언니, 저희가 새벽에 같이 나갈게요. 통학 시켜드릴게요, 통학 제가. 누나는 뭐 하실 건데요? 어? 누나. 왜 누나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놓고. 맞아, 언니 우리 얘기해보자. 먹고 싶은 거. 뭐 양식, 한식 중에 골라. 나 일식. 어렵다. 내일 아침 메뉴 뭐 먹지? 지금 생각해봐야겠다. 언니 먹고 싶은 거. 언니 먹고 싶은 거 말해놓고 가면은 그래, 이제 마트 가서 내일 사지. 아침 거까지 오늘 장봐야 되죠, 언니? 근데 수다 떨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일 좀 하자. 오, 그래, 그래.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일을 안 해. 그러면 제가 포장을 시작할게요. 아, 일을 잘해. 이걸 놓고. 아, 누나 이거 넣어야 된대요, 이거. 이렇게. 아, 싸가지고. 이러면 얘들 상처가 안 나고 안전해. 여기 여기 적혀 있어. 18개. 아, 18개. 그리고 24개. 여기 16개. 네. 요거를 뚜껑으로 또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 네. 아, 우리는 식탁으로 오는 게 이런 과정이라니. 그니까 이게 진짜 봐, 사는 건 진짜 쉬웠는데 그냥 어이 맛있겠다 이러고 사고. 그러니까 과일이 막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 욕하면 안 되겠어. 비싼 이유가 있는 거. 비쌀 수밖에 없어. 이거 다 수작업이야. 이거 다 수작업이잖아 이거. 많은 걸 느끼네. 그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소중한 타입인 거야. 소중한 타입. 아, 이게 따는 것도 따는 건데 이 포장이 힘드네요. 손이 많이 가는 거지. 아이고야, 수고하셨습니다. 후. 와. 열심히 했다. 감사합니다. 누나는 뭐 만들어요 오늘? 아, 나 야채 스틱. 아. 진짜 배고파. 당근 하나 줄까? 아니요. 당근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당근 얘 진짜 맛있어. 하나만 먹어봐. 조금만. 그럼. 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요만큼만 먹어봐. 진짜? 그냥 고구마다 생각하고 먹어봐. 어때? 당근에서 왜 오이 맛이 나지? 에? 오이 묻었죠? 오이 묻었지? 묻었겠지. 와, 나 그걸 캐치해낸 거야, 지금? 아이씨, 당근이네. 아주 미약하게 오이 냄새가. 장금이야, 장금이. 미쳤다리. 요리왕. 아, 무슨 요리. 배짱이 언니가. 아, 나 이제 묻힐 게 필요한데. 뭐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묻힐 거.
그릇이 넓은 게. 아니 이거 너무 이런 과하고. 거? 언니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게 배추를 내가 너무 작을 것 같고 두통 샀네. 해놓으면 내일도 맛있죠. 그냥 다 할까? 바로 이것이야. 복숭아 다 됐어? 다 됐어요 언니 복숭아. 나 무친다. 즉석이 되는데. 언니는 간준면 언니잖아요. 간준면 언니. 언니 얘 겉절이 맛 되게 궁금하다. 아 뭐야 말한 거야. 자 일단 양념을 넣고 마늘이 조금 들어가지. 고춧가루. 멋있다.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언니 그죠? 맞아. 짠짜란 짠짠. 그다음에 자. 나 이제 묻혀. 언니 이거 묵치고 나서 진짜 한입 처음 난리 나지? 처음 맛보는 그거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넣었어. 아 맛있어야 할 텐데. 복숭아도 넣겠다. 언니 손이 그 TV에서 본 손 같아. 어떠세요? 그 뭐 어디 뭐 정당 드실 때 명인들이 정당 드실 때 명인들이 겉절이 명인? 내가 한 입을 먼저 먹어볼게. 먹어봐. 괜찮아? 언니 묶었나 봐. 맛있다? 몰라 막혔어. 어때? 너무 맛있다. 괜찮아요? 와. 복숭아. 누나 입에 넣어줄게. 누나가 겉절이. 누나가. 겉절이. 어때 언니? 맛있어. 백도를 넣었어. 완전 진짜 단짠 단짠. 그거다 그거 누나. 이거. 이거 막기다. 애기 같아. 웬일이야. 맛있어. 이것도 하나 먹어봐. 딱딱한 거. 이거 역시 우리 장금이 언니가 준현 누나 요리 되게 잘한다 근데 그치? 아니야 누나. 맛있다 파 이 정도면 돼요? 복숭아 하나 깎을 때마다 한 개씩 먹는 거야 노동의 대가로. 너 그냥 계속 먹는 거야?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누나. 아, 오케이. 원래 두 배였다며? 결과물이. 엄청 달겠다, 저거. 언니, 그럼 저 복숭아는 뭐죠? 조리? 디저트니까. 그래서 이건 시킨 다음에 먹을 거야.
누나 고기 됐어요 이제. 네. 철판이 울부짖고 있어. 언니 표 양념 너무 맛있겠다. 대박 대박 우와 오오 축제 축제 저 양념 봐 와 너 무슨 음식 중계해 주는 사람 같아 나 안 보는데 그래 보인다 자 지금 목살에 양념이 들이 부어졌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저 자글자글한 양념 좀 보세요. 저게 쫄았을 때 그게 이 고기에 싹 스며들었을 때 맛의 정수를 찍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이거 보는 분들은 배가 고플까?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제 완전 약한 불이니까 우리 슬슬 그지? 네. 국물 쫄을 때까지. 네. 네. 준비 누나랑 저랑 국을 뜰까요? 나는 적당히 아무렇게나 줘도 돼. 네 거야? 고기는 더 좋은 것 같아. 조금 조심하세요. 네. 덱스 거.